있습니다. 저희가 할 종목은 양구, 농구, 배드민턴, 펜싱, 축구, 농구, 그리고 야구와 탁구입니다. 축구는 집에 있는 펜싱 경기가 열리고 있는 펜싱 경기장입니다. 오늘은 에페 경기가 있겠습니다. 박하진 선수와 박서진 선수의 펜싱 경기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자, 사무관에 자, 공격하는지 찍어보시고요. 5점 경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이가 초록색, 하진이가 빨간색입니다. 파이팅이 없어요. 파이팅. 파이팅을 해야지. 파이팅! 2, 1, 2, 시작! 아, 됐어. 파이팅. 2, 시작! 아! 박서진 승리! 3대 1, 그 앞서가는 박서진. 부상인가요? 일단 박서진 선정됐습니다. 4점. 일어나. 시작. 박하진 승리. 4대3. 준비. 시작. 오! 연속해서 박하진 승리. 4대4, 이제 한 점 남았습니다. 한 점, 마지막. 준비! 시작! 오! 박서진 승리! 야! 자, 펜싱 경기 결과 우승은 박서진 선수가 탈했습니다. 이제 메달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금메달 박서진! 아! 금메달 씌워보도록 하고요. 은메달에 박하진. 네! 박수. 자, 이곳은 양궁 경기가 열리고 있는 양궁 경기장입니다. 박하진 선수와 박서진 선수 활이 두 개밖에 없는 관계로 3세트 해서 각각 3세트 쏴서 총 6발로 점수를 합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박하진 선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10초 안에 쏴야 됩니다. 1차 시도 첫 발. 아, 빵점입니다. 두 번째 발. 첫 번째 세트 2차 시도. 아, 빵점! 다음, 박서진 선수의 1차 시도 있겠습니다. 박서진. 1차 시도. 요 점수 기준입니다. 2점! 1차 시도 2점.
앞서진 2차 시도. 2점! 박서진이 총 4점으로 벗어나오고 있습니다. 1차 시도에서 빵점을 쏜 박하진 2차 시도 첫 번째. 오! 좋아요. 7점입니다, 7점. 박하진 7점을 쐈습니다. 2차 시도. 두 번째 세트 2차 시도. 아, 빵점. 2차 시도까지 해서 현재 7대 4입니다. 박서진 2차 시도. 아, 빵점. 두 번째 세트의 2차 시도 되겠습니다. 현재 7대 4로 약간 뒤져있습니다. 오! 좋아요. 맞죠? 5점. 5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세트까지 맞춘 상황, 현재 7대 9로 박서진이 2점 앞서겠습니다. 마지막 3차 시도입니다. 마지막 3세트 3차 시도. 아! 1점! 1점입니다, 1점. 자, 마지막. 여기서 1점 이상은 써야 되죠? 아! 빵점! 그래서 박서진은 8점. 아니, 박하진은 8점. 박서진 아직 3차, 3세트가 남아있습니다. 3세트 1차 시도. 여기서 빵점을 쏴도 금메달 확정입니다. 자, 그래도 기록을 위해서 잘 쏴야겠죠? 오! 1점! 3세트 2차 시도. 아, 빵점. 최종 스코어 8대 10으로 박서진이 금메달 확정입니다. 양궁 경기 금메달 박하진. 연속 금메달만 지금 획득하고 있는 박하진이고요. 금메달은 박서진.